우리나라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스포츠 인권기관이 경기도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기도청사 20층에 위치한 경기도 스포츠 인권센터는 인권침해와 비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동선수나 체육인을 위해 인권상담과 교육, 실태조사 등을 담당합니다. 도내 60세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중 감염 취약시설 관련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경기도가 60세 이상 4차 예방 접종률을 높이고 먹는 치료제 처방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 대사를 만나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교류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 최대 규모 평택 수소 생산시설 준공식에 참석해 수소경제 대중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